죽이고 시작해도 되나요? 죽이고 시작하자. 빌리가 뽀뽀뽀뽀 알려주시고. 어머 이 언니 뭐야? 요정의 가루. 상대의 머리 위로 가루를 뿌리면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다. 우와 대박 신기. 와 자리가 있네. 혹시 이거 먹고? 아 이름이, 아, 이름이 써져 있어. 나꺼 여기야. 나꺼. 마 왔다. 어허이. 뭐야 이거? 이거. 어 이거 어디서 났어요? 왜 쓰는 거야? 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완술사 like 수완 박수완이에요. 자 이번 테스트는 수완술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슈퍼 대스타 아이즈원의 멤버를 한 명 한 명 몸 안으로 소환을 해볼 거예요. 다들 자신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모두 모여서 손을 잡아주세요. 블루투스 텔레파스. 자 소환술에는 지금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주문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즈원을 소환하는 주문을 다 같이 외쳐볼까요? 웨이스완 너의 방법에 난 깨어나 아이즈원 Can you feel it? 김민주야. 어, 나 조유리. 조유리. 한 명도 빠짐없이 소환술에 성공했군요. 모두 축하합니다. 근데 뭘 해요? 자, 이렇게 소환술에도 성공한 것도 인연인데 우리 슈퍼데스타 아이즈원의 청문회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데? 혼나는 거 아니야? 무서워. 살짝 무섭네. 누가 먼저 하게 되려나? 첫 번째 청문회를 할 멤버는? 은비야! 와! 앞으로 나와주세요. 대장토끼 가시죠. 아이고! 저걸 언니가 했다고? 저런 말을? 이게 뭔가요, 이게. 니였으면 좋겠어? 니는 반말 아닌가요? 니는 반말. 니는 반말. 내가 언니였어요. 해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위즈원만 보면 설레가지고 항상 마음속에, 머릿속에 니행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즉석 이행시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셀럽. 자, 다 같이 문 띄워주세요. 너 셀개꾼이지. 너? 셀럽인데 너로 시작하지 않았나? 셀기꾼이지 너? 너 셀카 너무 잘 찍더라. 러브 I love you. 아, 괜찮은데? 다음 멤버는 민주야. 살짝 떨린다. 발발 떨고 있구만. 그게 아니고요. 그냥 자리가 조금 좀 떨리긴 하네요. 되게 이상하다. 죄가 없으면 떨리지 않습니다. 저를 들리지 말아주세요. 앞을 보세요. 누가
뒤를 봅니까? 뭐가 찔리는 게 있나 보지. 아, 저 별로 없는데. 우리 김민주 양, 평소에 음식을 아주 맛깔나게 찍는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 잠깐만. 이게 뭐야? 우와, 진짜. 아, 저게 뭡니까? 내가 찍은 거야? 와, 나 지금 밥맛 뚝 떨어졌어. 3년 썩은 김치찜도 저렇게 찍는 것보다 내가 더 잘 찍겠다. 이건 가게를 망하려고. 아니에요. 저건 빨리 먹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거는 그 김치찜 만드신 분한테 실례입니다. 저요. 네, 익명을 요구한 은비양. 아니, 제가요. 민주한테 맛있는 요리를 해줬는데 민주가 그 맛있는 요리를 사진 찍어줬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맛이 없게 나와가지고 제가 요리 못한 상황이 됐어요. 너무 기분이 상해요. 사진에 다른 사진도 잘 못 찍는 편인가요? 잘 찍어요, 저는. 저거는 그게 아니라. 아니, 제가요. 제가 옷을 웬만해 예쁘게 입어가지고 찍어달라고 했는데 사진 주인공은 전데 자꾸 담벼락이 나와요. 다리 길게 찍어달라고 했는데 160처럼 찍어놨어요. 이 좋은 피지컬을 갖다가. 아니에요, 175까지 나왔다니까. 나 진짜 이런 거 찍었어요. 진짜 진짜 억울하네. 160이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자기 셀카는 꼭 잘 찍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아니, 여러분 센터. 아니, 그 강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 그 사진 감성을 몰라서 그래요. 왜 피자트가 항상 중간에 있어야 됐어? 시간 종료됐습니다. 와우. 다음 멤버는 사쿠라. 네. 그녀 너무 완벽하게 살았어. 하지만 여기서 빗겨나갈 수 없지. 무섭네. 곤란해한다. 증명하세요. 증명하세요. 바로 그랬어. 아이즈원 2에서는 있는 편이죠. 무슨 소리입니까? 아, 너무 애기들이잖아 다. 언니, 막내도 걸크러쉬가 있을 수 있어요. 크라가 1등. 자, 그렇다면 우리 사쿠라 양 걸크러쉬를 네. 지금 직접 증명해 줄 수 있나요? 만약에 못한다면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걸크러쉬는 뭐지? 어떻게 증명해? 뭐가 왔어? 뭐가 왔어? 자, 우리 사쿠라 양 걸크러쉬 지수가 몇인지 알아보기 위해 저희가 간단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왜? 공개해주세요, 걸크러쉬!